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제 난방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연탄 구입도 부담스러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연탄 봉사에 나섰습니다. 봉사자들의 보람과 주민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현장에 박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간신히 웃도는 서늘한 아침. 주택가 골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길게 줄을 이어 연탄을 건네주고 때로는 지게에 연탄을 실어 골목길을 오릅니다. 힘든 기색 없이 연탄을 나르는 사람들은 강원도청 공무원과 가족, 봉사단체 사람들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저희한테 더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게 그분들도 좋지만 저희한테도 되게 마음에 위안을 주고 행복을 준 것 같습니다. 도지사도 연탄을 실은 지게를 지고 골목길을 올랐습니다. 우리 이런 저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거 하면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른 연탄은 모두 2,200장. 소외계층 11가구에 나뉘어 조심스럽게 배달됐습니다. 가족봉사단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는 춘천 곳곳에서 2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비어있던 연탄 창고는 봉사단원이 나른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탄을 받은 사람들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고 도움 많이 되죠. 이렇게 언론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네는. 공무원 가족봉사단은 농번기에 인력난을 겪는 농가 일손 돕기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